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김관일입니다.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증이란 땀 배출이 정상적인 체온 조절의 범위를 넘어서 비정상적으로 항진되는 경우를 말하며 국소적 또는 전신적으로 땀의 분비가 증가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입니다. 다한증은 크게 1차성 다한증과 2차성 다한증으로 구분됩니다. 1차성 다한증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이 양측으로 대칭적으로 과다하게 땀이 나는데 부위는 손, 발, 겨드랑이 등이 해당됩니다. 1차성 다한증의 진단 기준은 눈에 띄는 국소적인 과도한 발한이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1번 좌우 대칭적으로 땀이 납니다. 2번 일주일에 1회 이상 과도한 발한이 나타납니다. 3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4번 가족분들 중에 다한증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5번, 25세 이전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6번, 수면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6가지 증상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1차성 다한증이라 하겠습니다. 2차성 다한증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로 원인 질환에는 감염, 내분비 질환, 대사성 질환, 종양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는 다한증은 대부분 1차성 다한증에 해당이 되는데 1차성 다한증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이상 분비되는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한증은 질환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땀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이 땀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부위가 손발이기도 하고 손발일 경우엔 수족다한증이라 칭합니다. 머리 부분에서만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두한증이라고 하고 온몸 전체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밤에만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땀은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가장 크고 일상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땀을 과다하게 배출한 경우에는 몸이 허약해져서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다한증은 한의학에서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인하여 땀구멍이 열리고 닫히는데 이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의학에서 다한증은 크게 낮에 땀을 많이 흘리는 자한과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도한으로 구분됩니다. 자한은 열이 많거나 기가 부족해서 올 수 있으며 도한은 음이 부족해서 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치료하는 것은 기가 허하거나 음이 허할 경우에 기나 음을 채워주고 열이 많을 경우에는 열을 내려주는 식으로 개인별 맞춤 치료를 시행합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진액이라 하는데 영양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낮에 땀을 많이 흘리는 자한의 경우에서 열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백호탕 등을 이용합니다. 밤에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에는 이러한 음을 채워주는 보음이라는 치료를 하게 되고 당귀육향탕이나 육미지황탕 등을 이용합니다.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음이 부족해서 열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열이 가득 차서 나기도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다른 처방을 이용해서 치료합니다. 땀이 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땀에 좋다고 하는 민간 요법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땀으로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